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참TV입니다.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두 달쯤 됐죠 이제 밀러에서 출시한 임팩트 드라이버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독특했어요. 왜냐면 성능 나쁘지 않았어요. 다른 메이저 제품들과 비교를 해도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그런 제품이었으니까 영상 못 보신 분들이나 영상이 기억이 잘 나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다시 영상을 말씀드리게 되면 뭐 마키다나 디월트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서 뭐 비교 테스트라고 부르죠. 뭐 신뢰감이 크게 가지는 않는 그냥 이런 느낌이다 라는 그런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게 돼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비슷하게 박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실제로 저희 집에 울타리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도 그 제품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벼워서 너무 좋았어요. 자,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되는 거니까 바로 제품이야 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입니다. 요 제품 계속 나와. 요 제품까지 같은 제품 6대를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자,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제 최애 색깔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제품을 열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베어툴로 출시를 했거든요. 설명서 필요 없어. 자, 제품이 나와 있고요. 벨트골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머, 얘는 뭐야? 오, 얘는 스티커 작업으로 출시 안 하고 양각으로 출시했어요. 원래는 스티커 작업으로 출시를 했었잖아요. 양각으로 박아서 출시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하질 않죠. 왜냐면 비용 증가기 때문에 가성비로 시장보다 저렴하게 출시를 해야 되는 제품인데 양각을 박아서 출시를 했다는 거는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왜 놀라냐면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와, 근데 퍼플 색깔은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유니크한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쓰시다가도 누가 훔쳐갈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유니크하니까. 다음으로는 레드 색깔. 이 레드, 자, 레드도 색상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오묘해요. 계양 빨강도 아닌 게 미러키 빨강도 아니에요. 되게 오묘한 색깔을 지니고 있는. 자, 예쁨의 판가름은 보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그린 색깔. 뭐 그린 색깔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독특한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린 색깔은 별로 제 취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짜란짠, 그렇죠. 얘는 누가 봐도 마케다 짝퉁 느낌 나는 제품이잖아요. 얘는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흰 색깔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흰 색깔. 자, 설명서. 와, 근데 흰 색깔도 예쁘기는 진짜 예쁘다. 흰 색깔이 이쁘죠. 근데 흰 색깔에 단점이 있죠. 명확한 단점. 지금만 예뻐. 쓰다가 더러워지면 점점 더 안 예쁘게 되는. 아, 아닌가? 예쁜가? 때타면 때타는 대로 예뻐질라나? 일단 흰색도 와, 이뻐요. 다음으로 옐로우. 옐로우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조금 끔찍한 혼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왜냐면 다들 생각하시는 그 이유 때문이 맞습니다. 근데 노란색은 뭐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색깔이죠. 뭐 디월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노란색도 출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와, 이거 색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뜯는 것도 일이네. 자, 마지막으로, 하, 예쁘다.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블랙 색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세 보이잖아요. 이 블랙 색상도 한국 시장에서는 되게 유니크한 색상이죠. 색상이 진짜 블랙처럼 무광 느낌 나게 출시가 돼서 되게 이뻐요. 이런 식으로 6가지 색상 모두가 출시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너무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분들께 선택권을 준다는 거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디월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노란색이어서 쓴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색상에 관련된 소비자의 니즈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의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작동을 시켜보고 스펙 값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마키다 배터리를 호환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저가형 제품들과는 맞지 않게 1단, 2단, 3단, 4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1단, 무부하 회전수 1100rpm이고요. 2단, 무부하 회전수 2100rpm입니다. 3단,
2800rpm이고요. 4단까지 됩니다. 3500rpm이에요. 매우 빠른 속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건 전면에 라이트가 3개나 들어와요. 이러면 어두울 일 일단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당기면 켜지고 놓는 순간 꺼지는 라이트가 아닌 당기면 켜져 있는 타입이에요. 몇 초 켜져 있나 봐야겠다.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오, 10초면 적당해요. 너무 오래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끝나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두운 데서 작업을 하기에 요 라이트면 충분하거든요. 토커스는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가형이 얼마나 정확하게 뭐 토커스를 매겨놨겠어요. 그냥 마끼다나 디올트나 비슷비슷하다 요런 개념으로, 뭐 스탠리랑도 비슷비슷하다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한 가지 장점은 분명합니다. 사용을 해봤는데 가벼워서 정말 쓰기 편해요. 자, 밀러에서 출시한 6가지 색상의 임팩트, 아니 볼 때마다 어두운 소리 나오네. 임팩트 드라이버, 제가 아까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양각으로 한 것 때문에 놀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비용이 추가가 될 뿐 뭐 양각이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놀라냐, 베어 툴 금액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갈고 나온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왜냐면 65,000원 정도밖에 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뭐 얼마 크게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8만원 선 그 정도에 보통 8만원 중반 정도서의 책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굉장히 독특한 라인업을 가지면서 베어 툴 금액이 65,000원 정도면 저는 정말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써봤을 때 품질도 좋은 제품이었어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이런 저렴한 제품들 대비 되게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제품 카본 타입이 아닌 브러쉬리스 모델임을 감안하면 더욱더 저렴한 금액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 제품 기다린 분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저도 저 보라색 모델은 기다렸거든요. 근데 블랙 보라색 둘 중에 뭐를 해야 되냐. 오늘 이 제품 6가지 색상 각 한 개씩 총 6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나눔 이벤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두 군데 모두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체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골라주세요. 퍼플이랑 블랙 중에 뭐를 해야 될까요? 흰색도 괜찮은데. 이 결정장이 올 것 같아요, 진짜.